안녕하세요. 진짜 얼마든 유튜브 뉴뉴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진지 잡수셨나요? 자, 오늘 하루 자 마무리 잘 하셨나요? 지금 보고 있을 구독자님께서 지금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오늘 그 진짜 얼마든 유튜브에서 자 업로드한 영상 자 데님 관리에 대해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데님 관리란 건, 자, 지금 데님을 입었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막 자취를 했을 때, 돈이 많이 없었을 때, 지금도 돈이 없지만, 자, 지금도 돈이 없지만은, 뭐, 그땐 돈이 없었죠. 그래서 자취방 싼 거 하나 얻어가지고 뭐 자취를 했었는데, 욕조가 없었어요. 뭐 ABC를 구매하면 그 주머니에 뭐 책자 들어있잖아요. 뭐 10% 소킹하고 뭐 욕조 안에 들어가라. 뭐 온수 뭐몇 도씨 올려가지고 받아서 들어가서 뭐 말려라.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그냥 순진한 생각으로 욕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중고로 세탁기 하나 싸게 사가지고 온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세탁기 안에 의자 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의 반신욕을 한 거죠. 온몸으로 다 담그지 않고 그냥 여기만 몸만 해줘야죠. 그리고 30분간 나와서 말렸어요. 당연히 하루 이상 걸렸죠. 그 다음날 미쳤다고 제가 뭐 다음날 뭐 출근하는데 그러진 않고 쉬는 날 그랬죠. 추운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서 당연히 그거 입고 보일러 이빨에 틀고 당연히 뭐랄까 말렸죠. 밖에 안 나가고 제 몸에 맞게 수축시키려고 뭐 그렇게 핏에 관해서 뭐 그냥 막바나 그렇게 욕조 안에 들어가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냥 막바라도 뭐 또 그 욕조 안에 들어가나 뭐 그냥 뭐 응? 세수대에다가 뜨거운 물, 따뜻한 물 받아서 그냥 살살 흔드나, 뭐, 똑같아요. 이거 욕조 안에 그 감성 타령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뭐,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 뭐, 수축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아주 핏에 관해서 민감하고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분들은, 뭐, 비스포크 뭐, 맞춰 입어야죠, 뭐. 어떡해요. 제 뭐 비밀 댓글이나 뭐 카톡 뭐 문자 뭐 많이 문의가 옵니다. 뭐 사이즈 몇이고 수축 몇 프로 되나요? 뭐 사이즈 몇으로 가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하면은 무릎 안 나오게 입을 수 있죠? 참 그런 질문들 보면은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겠지만은 옛날 뭐 창세기 뭐 포티나이너들 뭐 광부들이 뭐 핏 의식하고 입었나요? 원래 데님 태생이란 게 그냥 막 입은 거였던 거예요. 뭐 그들이 최하층민들이 뭐 핏을 의식하고 뭐 그랬나요? 그냥 기장 자르면은 잘라 입고 막 덧붙이고 터지면 막 가랭이 뭐 어째 막 덧붙이고 막 패치업 하고 막 그래서 입었어요. 뭐 지금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면 무릎이 안 나오게 입을 수 있죠? 그럼 누워서야 움직이지 말아야죠. 그러면 데님을 입고 그냥 시체 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걸어 다닐 때 그냥 이렇게 관절 없는 사람들처럼 꼬만해 자야죠. 근데 포티나이너들이 그런 거 의식하고 입었냐요? 그냥 막 입었어요. 마구 그냥 어디 뭐 긁히고 뭐 이거 콜로라도 이거 콜로라도에서 온 돌인데 막 비비고 막 비비고 뭐 어떻게 막 긁히고 막 해도 의식 안 했어요. 꼬만해져야죠. 그렇게 민감하고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분들 뭐 핏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처음부터 데님을 막 비스포크 뭐 그런 데서 뭐 맞춰 입으세요.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옛날 창세기 뭐 사람들은 바지 뭐 이빨이 크면은 그냥 허리로 뭐 끈으로 묶고 있고 막 선수팬도 차고 막 그런 거핏 의식 안 하고 그냥 막 입었어요. 하물며 그런
웨이스트 오버롤 말고 50년 이후 그런 일반 블루진들도 뭐 히피들이 뭐 그런 거뭐 무릎 나오는 거뭐 의식하고 입었나요? 그냥 뭐 물이 터지든 간에 뭐 어떻게 막 그냥 막 입었어요. 80년대, 90년대 사람들도 2000년대 지금도 사람들도 아주 민감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이나 뭐 수축이 뭐 저거 저 사이즈 몇으로 가야 되죠? 뭐 이거 무릎 나오는데 저거 어떡하죠? 어쩌고저쩌고 저 그런 질문 받으면은 그냥 아예 대꾸 안 해요. 그냥 뭔 말인지 알죠? 데님이란 건 그냥 막 입고 어디 막 부딪히고 긁히고 막 자빠지고 막 무릎 터지고 그냥 막 입는 게 그게 관리예요. 뭔 말인지 알죠?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요? 하도 막속 터지고 막 우라통 터져서 그래요. 아유 뭔 말인지 알죠? 그냥 제가 그동안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냥 데님 막 입는 게 그게 최고의 관리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 못 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냥 비스포크 아니면 명품 수서집 가서 줄여 입고 응? 뭐 어디 온도 맞춰가지고 욕조 안에 FM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입는 스타일이니까 나랑 성향이 맞으면 그냥 나랑 이렇게 놀고 나랑 안 맞으면 그냥 나가서 이거 아예 보지를 말던가. 자, 구독자 여러분들 뭐몇명 되지도 않지만은 제 독자님들은 여기 이탈 안 하고 저랑 놀 거라 믿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은 오늘 데님 관리에 관해서 토킹 어바웃을 해봤습니다. 자, 민감하고 까다로우신 분들은 다리로 입으시고요. 저기 비스포크 저기 가세요. 자, 오늘 진짜만 돼. 자, 이만 줄이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